지자체 공무원들의 공금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횡령 공금을 환수하기가 쉽지 않아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지자체들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0억여 원의 공금을 횡령한 여수시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사건 발생 1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환수된 돈은 9억여 원, 11%에 불과합니다. 사채업자하고 관련자 24명에 대해서 지금 그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횡령 공무원들이 이미 돈을 다 써버린 데다 감추어 놓은 재산을 찾기가 쉽지 않아 환수율이 낮습니다. 가족 명의 재산은 압류가 불가능하고 당사자의 재산을 처분하는데도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은닉 재산이 있는지를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이렇게 그런 걸 찾지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좀 처해 있습니다. 공사 계약 보증금 등을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하면 이자 등을 물어줘야 할 상황인 일부 지자체는 횡령 금액을 군 예산으로 충당하기 위한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외부 감시 강화 등 공금 횡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장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해야 될 그런 금액들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면 이자를 불입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 주민 신뢰는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은닉 재산을 찾기도 힘들고 문제가 생긴 공금을 대체할 예산 확보도 쉽지 않다 보니 지자체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